이제 이 제자훈련 교재는 오늘까지만 화요일에 하고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31일 화요일에 한번 더 있죠. 그때는 이제 기도회를 정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여러분이 안식구 3일 동안 아니면 평상시에 감동받은 성경구절, 예내신구절, 그 다음에 내가 물어드리고 싶은 찬미, 내가 읽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하셔서 함께 정말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하는 한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10장 뭐예요? 거룩한 예식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제자훈련 핸드북에 있는 책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다. 구세주를 알고 따르는 것과 견딜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보는 또 참여해보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침례식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오케이. 이게 이제 예수님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침례를 다 받으셨죠? 그런데 새로운 영혼이 침례를 받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아마 각자가 다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침례는 바로 우리 옛 생애와 제만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의 침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물속에서 나왔잖아요. 맞죠? 물속에서 나와야지 산다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도 다 양수 속에 갇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아리도 노란자가 흰자 속에 갇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탄생이나 사람 탄생이나 사람 거듭남이나 모든 것은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본교리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한 가지 예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물속에 나옴으로 부활의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이 재림교회가 톡톡하게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라서 교인이 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후보자는 침례식 전에 성경을 따르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사실은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들은 이 예식이 영적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할 때까지 침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침례받기 전 생활이 여러분 드러납니까? 아니면 다 죽었습니까? 종종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나가지고 막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살아나는 때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죽어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이미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리교인들에게서는 신앙 고백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제 침례를 받는 그런 하나의 것들도 다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런 절차를 이 침례 예식이라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침례식에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자들은 약식 침례를 합니다. 사실은 어떤 환자들이 전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어느 목사님은 완전히 물을 적신 천을 덮으시다가 건져내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 회중 앞에 정말 후보자들은 서양문에 동의를 하고 간혹 후보자들이 짧게 간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중은 침례식을 통해서 후보자들을 교회에 입교시키기로 또 서기가 동의를 물어서 거수를 해서 입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합니다. 그런데 제1교회 성경에만 침례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장감리 교회에는 그 침례로 기록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례와 침례, 여러분 영어의 원문은 바티즘에서 완전히 물에 잠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어입니다. 그런데 배가 물에 빠지면 세물이라고 합니까? 침물이라고 합니까? 세물이란 말은 장사 지내는 것 같은 것인데 장사 지낼 때 손 한쪽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도 있어요? 그건 무서워서 산소에 못 가요. 그죠?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경연한 법원이 이게 신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침례 받으신 분이 있어서 눈을 감으면 좋았을 텐데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이제 물에 들어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고 기념하는 시간. 이제 반대 사진 찍었어요. 누님? 아, 누님이 막 눈을, 눈물을 보충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침례를 받는 것은 정말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새롭게 태어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면 잘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여러분 조속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본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본면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식이 무슨 예식이에요? 성만찬 예식. 네,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우리 전부인 목사님 모셔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성만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그 얘기가 있죠. 기도하는 뜨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 이제 자리에다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
정리하고 덮는 그런 날에 지난 성만찬 예식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새로웠습니까? 성만찬 성만찬에도 그 해소에 똥만 좀 잡았지. 이런 하나의 의미는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과 신선한 포도즙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제사함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복음적이며 엄숙하며 기쁨을 주는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 이 예식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하죠? 겸손 예식 또는 세종 예식이라고 합니다. 재림교회는 성만찬에 앞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보여주신 모분을 따라 겸손 예식 또는 세종 예식을 행합니다. 이 예식은 상징적으로 죄를 씻어내는 것이며 실수를 범했지만 죄 침례가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화목해 하는 가족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면 남자와 여자의 구분된 방에서 예식을 진행한다. 남집사와 여집사는 세종 예식에 필요한 물, 대야, 수건을 준비해야 하고 각 신자는 예식에 함께할 짝을 찾아야 한다. 둘은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말을 씻어준 다음 때로 같은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기도 한다. 이 예식은 겸손과 마음의 성찰 그리고 필요하다면 화해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예식은 이후에 진행될 제3의 성만찬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러 이제 부부끼리 하는 것도 있고 서로 또 꼭 같이 예식을 하고 싶은 그런 파트너들이 있죠. 그럴 때 파트너에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알고 행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까? 우리는 더 깊이 성만찬 예식, 겸손 예식을 더 알고 그 깊이와 의미를 깊이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재림교회는 개방적인 성만찬 예식을 진행한다. 즉, 다른 교단의 신자들일지라도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성만찬은 신자들의 예식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참여를 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참여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하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한기에 한번 성만찬을 계획하여 이 특별한 의식을 잊지 않고 하려고 한다.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부의 신자는 예식을 깊이 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종 예식과 성만찬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죄가 없는 것 때문에 침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정결하다면 성만찬이 필요 없습니다. 성만찬이 필요한 것이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도 단지 예배를 보러 오는 경향도 성만찬식이 계획된 안식일에 결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한번 예배는 보러 옵니까? 드리러 오는 겁니까? 보러 오는 거하고 드리러 오는 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보러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러 오는 거는 구경꾼으로 오는 거예요. 네. 예배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예배 보러 가자. 이거는 이방인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구경하러 오는 입장이고 예배 드리러 가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식 첫 번째 뭐 했어요? 침례식,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 했습니다. 성만찬 예식 속에 겸손 예식이 있다는 사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제자님 책에 뭐가 있어요? 어린이 봉헌식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 사무엘을 드리는 그런 어린이 봉헌식이 다 교회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지만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령의 간섭을 따른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봉헌했고 한나도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께 봉헌했으며 예수님도 친히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어린이 봉헌식은 보통 목사나 장로의 인도로 안식일 예배 시간에 거행된다. 간단한 이 예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다라고 교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한다. 두 번째는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나님과 뭐 한다? 언약한다. 대중은 부모들을 지원하기로 서약한다. 아이들의 삶을 위한 특별한 복을 기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캐러가 난 자녀가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말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보면은 어떤 데는 내 것처럼. 그래서 저는 놀란 게 이 출산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요. 딜리버리거든요, 딜리버리. 딜리버리가 뭐냐면 배달하는 거예요. 택배입니다, 택배. 주문한 것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어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자동에 키워가지고 이 땅에 배달한 겁니다, 배달. 아, 네. 그럼 배달한 것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아, 네. 하나님 거야. 하나님. 여러분, 대단히 영어의 의미가 그 단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것이냐? 완전히 애교를 복권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한번 이제 장성했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 것이니까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여자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룰 때 간섭하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늘 없는 가정을 보면 간섭하면 안 됩니다. 독립된 가정입니다. 출가하기 전에는 얘야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늘 없는 가정 책좀 읽어라. 같이 예배 참석하자, 기도하자, 요리도 좀 배우자, 다 이렇게 예법을 다 가르쳐야 돼, 그 과정에서. 그것이 가르치려 한 의무가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본 사람하고 안 낳아본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종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봐서 자녀를 낳아야지, 너도 부모 심정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탄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 뭐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 제가 청소교회 있을 때 그 수석 장로님 거기 오래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 그 어머님이 100세에 거의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한 영혼 구하려면은 밥이 100그릇, 뭐, 고무신이 10그리가 떨어져야지 한 영혼을 구한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다음에 이제, 봉헌식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안수식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손을 얹는 안수를 받으시죠? 물론 모든 신자가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영적인 섬김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특별한 영역의 섬김을 위해 손을 얹어 몇 명의 지도자들을 따로 세워야 한다. 목사, 지역교회, 장로와 집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목사는 1층 수련 기간을 거쳐서 활동적인 봉사를 통해 부르심을 입증한 뒤에 안수를 받아야 한다. 4, 5년 동안 적극적인 사역을 펼친 뒤에 합회와 연합회 행정위원회 신임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안수에 합당한지를 검토한다. 성인이 되면 연례적으로 합회가 계획한 날에 안수식을 거행한다. 안수식은 합회 지도자들과 안수 목사들의 안수 그리고 특별한 기도 순서를 포함한다. 안수를 받은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는 전세계 어디서든지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예식과 의식을 집례하고 교회를 조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대단한 신권입니다. 신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신학대학 나오고 이렇게 했다고 목사 안수 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갓 나온 사람들은 집사로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다. 십일금도 신실하게 잘 드려야 되고 정말 술, 주정음료 다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법규대로 잘 사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장로와 집사도 보통 지역교회 안식일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참 안수식은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안에 은혜는 안수를 받고 정말 무릎을 꿇고 여기 지금 이 제가 있던 청소교회 올해 여자 이경원 여장로님 이경원 장로님이 안수받는 장로 안수식 사진입니다. 그러면 기존 장로는 안수받는 장로님들 손 어깨에 손을 같이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에게 기름을 바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저는 이 예식을 이 교회 안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다음 같은 명령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 이제 이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분명한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기름을 바르면 좋을까? 사실 우리가 어떤 기름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감람유,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기도하러 된다. 그런데 이런 예식이 천주교에서는 잘합니다. 이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잘 못 봤는데 특별히 정말 우리가 원하다면 장로님들이 환자에서 방문할 때 특별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읍시다. 예, 이런 예식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예에 기초해서 심각한 질병이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자들은 교회 장로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면 가족이나 친구가 요청할 수도 있다.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육체적인 치유뿐 아니라 용서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과 굴복의 시간으로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이런 예식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이 책에도 나오지만 환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치료봉사의 환자를 위한 기도 챕터를 전체 다를 읽어보면 대단히 여러분에게 유익하지만 제가 이 책을 보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절을 위한 기도문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이 마음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알련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회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서 기도할 때 이분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생명에 안고 일어서지 마시고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생명이 있을 때 이 죄인으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찰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니면 이 고통에서 감하시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우리는 잘 기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환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그 전 챕터를 다 읽어보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간상 제가 그 챕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다 읽어보면서 환자를 위한 기도만 제가 여기에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무슨 식이요? 장례식. 여러분 제치하신 예수 재림교회 장례식을 집례하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 대한민국은 장례식 며칠장 하죠? 3일장. 3일장 합니다. 근데 저 필리핀에는 며칠장 하는지 아세요? 짧은 게 7일장. 제 승유지에 있을 때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주 신실한 장로님, 사모님이 간호사였어요. 3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남편 장로님이 항상 자기 아내를 오토바이로 15분 내지 20분 거리를 출퇴근시켜줍니다. 그런데 술을 먹은 어느 한 차가 출근하는 길에 그 오토바이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서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많이 울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안 울어요. 장례식 다 끝나도 안 울어요. 왜 안 우느냐? 그런데 첫날 갔는데 이렇게 다 네, 시신을 다 포로말린을 위해서 다 이 부패되지 않도록 다 만듭니다. 그리고 예쁜 옷을 입어가지고 화장을 다 해서 간에 딱 넣고 얼굴이 딱 보이도록 딱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고인이 고인의 좋은 점, 기억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다 나와서 간증해요. 그리웠던 그 시대를 얘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친구들도 오고 다 누구 와서 아 이런 간증을 하고 저런 간증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분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거기에 전도의 장이 됩니다. 그런 안에 대단한
창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막 해서 발인하는 날은 자기가 출석한 교회로 갑니다. 다 교회에 가서 정말 성도들과 함께 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분들은 그의 화장을 하지 않고 이 콘크리트로 칸을 만들어요. 그 장지에다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콘크리트 칸에다가 딱 넣고 콘크리트 칸을 접고 지붕, 막 비가 안 맞도록 하는 지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끝이. 예,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매일 저녁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낮에는 또 문상을 하고 뭐 거기는 조의금을 빼고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시신 옆에 조그만 흥금함이 있어요. 필요한 대로 갖다 돈 넣어요. 그날 갖다 넣으면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장례 예식은 큰 예식이죠. 제철하실 예수 재림 교회와 장례식은 다른 교단의 장례식과 대부분 비슷한 큰 차이점이 있다면 유족들은 고인이 하늘에게 기쁨을 누릴 것이니까는 거짓 소망을 듣기보다는 부활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하늘 갑니까? 잠잡니까? 장관위가 가르치는 교리와 상관 다르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도 다르고 찬양 내용도 다른 건데 그래서 우리가 대사령과 4장 16절, 17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실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사후의 세계를 안다면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둥둥 떠다닌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를 가지고 정말 대단히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이 다 성경은 제사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까? 아니 일반 제사 지내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나옵니다. 사후의 세계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혼 멸절 죽으면 사람이 잠잔다는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사단 마귀가 듣지 못하는 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상으로 못 듣게 알려고도 안 해. 그래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고 사는 성경은 죽은 자의 몸을 존중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이 무엇인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는다. 여기 뭐 화장, 불로 태우는 화장을 하면 어떤가 뭐 여러 방법들이 사실 있어요. 오늘은 뭐 올해 수목장도 하고 미국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낼 그런 것이 없는 게 오랜만 어떤 화학기계에 의하면 뭐 12시간 만에 다 그냥 물이 돼서 나오는 그런 장례법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그냥 닦는 딱 다 녹여버려요. 뼈까지 싹 녹여버려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뿌리든 수목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땅에 묻든 다 그런 것이지만
이런 장례식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원수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제시하신 예수 제림기는 죽은 자를 존중하기 위해 성대한 장례식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장례식은 단순성과 경건을 특징으로 삼는다. 교인들은 종종 사망 당일 대지 장례식 이전에 친척들의 방문에 앞서 유족을 방문합니다. 장례식은 보통 장례식장 또는 교회에서 진행된다. 장례식 순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본 것처럼 기도와 성경 봉독과 양육 소개와 해고담과 조가와 짧은 설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말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 정말 고인이 돼서 장례를 할 때 가면 눈물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식 마지막인데요. 이게 무슨 식이 있어요? 이 결혼식 사진 이쁩니까? 예. 누구 같아요? 남녀 사이에 신령한 연합의 의미로 결혼 제도를 정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결혼식은 하나님과 정인들의 앞에서 평생의 언약을 맺는 기쁘고 영적인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결혼 예정자들은 결혼식 전에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결혼 전 상담 과정을 받습니다. 두 배우자 모두가 동등하게 준수해야 할 성경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제7안식일 예수 제림교 목사는 동일한 신앙의 신념을 가진 잔 남녀의 결혼식만 주례하도록 권면을 받고 있다. 제7안식일 예수 제림교 지역교회는 종종 결혼식장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각 교회의 정책과 사용에는 천차만별이다. 신자들은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경험이 시간이 되도록 아래 사항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에 결혼식 합니까? 안 합니까? 아, 대부분 안 합니다. 그죠? 안식일에는. 네, 안식일 시간에 적합하지 않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결혼식 예행연서 필요해서는 안식일 이외의 시간에 계획하라. 개인적인 준비, 교회 장식, 청소, 출장, 사진, 고려 등을 고려해서 대부분 재림자들 일요일에 결혼식을 계획한다. 성경의 원칙에 조화되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라. 세속적인 음악과 춤을 배제하라. 피로에 대해서 주정 음료, 카페인 음료, 부정한 가축, 고기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현대판 결혼식을 흉내내기 위하여 피제할 정도로 과도한 지출을 삼아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결혼식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결혼식 생중계를 해서 동참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갔을 때요. 결혼식을 꼭 밤 12시에 하는 가정을 내가 봤어요. 완전히 꼭꼭 자정 밤 12시에 어디 야외에서 딱 결혼식 한다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다 모여서 결혼식 한다. 또 어느 아주 단촐하게 목사님만 초청해서 그냥 가족끼리 결혼 예식하는 게 있어요. 네, 모든 결혼식에서 가장 환영을 받아야 할 손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남편과 아내를 결혼으로 이끌어준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시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임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교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10장 거룩한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고